지베르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되게 고가에 외국 화장품 썼던 분들도 이거 쓰면은 뭐야? 맞아. 왜 이렇게 잘 먹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럼 피부가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서 관심 되게 많던데 27년 에디션이에요. 지베르니 무려. 쿠션 나왔어요. 쿠션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하고 두 개 이렇게 세트로 되는데 두 개 해서 할인율이 46%. 안녕하세요. 마법 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정담동 마녀수요입니다. 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시쌤.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공구예요, 공구. 오랜만에 공구인데 그 지베르니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몇 년 됐지? 옛날에 시오쌤부터 뭐 해심쌤부터 지베르니 뭐 저도 그렇고 뭐 3년 넘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어떤 파운데이션 얘기할 때마다 나오고 메이크업 할 때마다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샵에서도 뭐 아이돌분들 배우분들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쓰고 오래 쓰다가 우리 이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파운데이션이 지베르니여가지고 이거를 좀 공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공구 진행하게 됐는데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요. 저 진짜 보고 놀랐잖아요. 그쵸? 네. 할인율이 굉장히 진짜 좋아요. 할인율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지베르니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지베르니 가끔 헷갈리는 게 그 색깔별로 라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베이스 눈 메이크업만 하고 립만 바르고 베이스 안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좀 보여드리고 해시입장에도 양쪽에 조금 보여주시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요런 제품이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 평소에 좀 관심 있다 한 분들은 나는 요걸 사면 되겠다. 그렇게 딱 고르시면 돼요. 제가 딱 설명하면서 요건 요렇게 좋고 요건 요런 느낌이고 요건 요런 느낌이고 딱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뭐냐면 지베르니 밀착 톤데이션이라고 해서 그 SPF도 50, 그다음 PA도 ++++ 해서 3중 기능성 화장품.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아까 살짝 발라봤는데 진짜 톤이 예뻐지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흔들어줘야 돼요. 컬러 자체가 되게 예뻐요. 약간 핑크빛 하면서 톤업이 쫙 될 수 있고 화사해질 수 있고 사실 뭐 베이스 많이 안 하는 분들이나 학교 갈 때 조금 민망하다는 분들은 이런 것만 발라도 괜찮긴 하거든요. 저 가끔 아침 일찍 뭐 병원 같은 거 있는 날에는 이건 바로 나가기도 해요. 광이 되게 좋아. 엄청나는데요? 이거 그 선크림처럼 쓰셔도 되고 선크림 플러스 톤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 선크림이 되게 필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맞아. 그리고 얼굴에 좀 광택이 필요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트렌드는 윤광이에요. 윤광. 많이 안 짜도 조금 짰는데도 이만큼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톤업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파데가 딱 필요 없을 정도네. 더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너무 예쁜데 살지 이렇게 지베르니 굉장히 유명한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하고 두 개 이렇게 세트로 되는데 두 개 해서 할인율이 46%. 이거 하나 사는 값에 주는 거예요. 맞아. 거의 그 개념이어가지고 얘 하나 사고 싶어도 그 두 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기 때문에 톤데이션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너무 예뻐 그거. 그리고 약간 촉촉하면서 윤광이 쫙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예쁘고 여기다가 그냥 여기 오히려 여기가 건조해요. 지금 안 발라서 더 건조하고 촉촉해진 상태 위에다가 이렇게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을 쭉쭉쭉 바르잖아요. 그럼 피부가 이렇게 딱 안정이 되면서 다 커버되고. 근데 이게 밀착에 약간 텍스처가 좀 잘 맞는 텍스처라서 되게 얇게 펴발리고 이게 지베르니 그 파운데이션들하고 되게 잘 맞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손에 딱 계란 사이즈니까 그립감도 되게 좋고 발리면서 깨끗하게 매끈하게 발려서 보이죠? 피부가 정말 계란같이 돼요.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인데 이렇게 건조한 느낌이 없이 이렇게 윤광만 잘잘잘 나는 거라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거는 톤데이션이랑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이 두 가지 합한 피부가 이 피부. 이 피부인데 이거는 46%. 나 이 금액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이건 사야지. 이건 사야지. 이건 필요하지. 그리고 워낙 잘 먹어요. 나는 진짜 커버가 필요한데
좀 얇고 싶고, 그리고 나는 근데 화장이 너무 안 먹어요. 들떠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베리니 맞아. 써보시면은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고, 그 되게 고가의 외국 화장품 썼던 분들도 이거 쓰면은 뭐야? 맞아. 왜 이렇게 잘 먹어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이쪽에는 약간 촉촉한 파운데이션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베르니 밀착 아우라 파운데이션 같은 호수 21호예요. 얘는 여기 써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렸고, 얘는 이 하나만 바로 써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라고 제가 평소에 쓰는 수분 라텍스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촉촉한 느낌의 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쿠션 같은 거가 바르면은 편하긴 하잖아요. 근데 디테일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깨끗한 느낌이나 밀착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파운데이션들은 그런 게더 좋기도 하고, 또 쿠션에서 많이 뜬다,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파운데이션을 파운데이션이 썼을 때 확실히 이게 오래가고 밀착력이 좋고, 그리고 잘 먹고 뜨지 않고, 그리고 시간 지났을 때도 되게 편안해 보이면서 많이 막 메이크업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깨끗하고 그런 느낌 유지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요건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수분 라텍스를 쓰고 있기도 하지만 요거는 훨씬 시너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평소에 이렇게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 얼굴에 할 때는 그 아우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맞아. 빛이 너무 잘 나기도 하고 촉촉하기도 하고 진짜 오래 가기도 바쁜다. 하는데 커버가 돼. 그게 사실 저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공구를 이제 쉽게 살수 있는 제품들을 공구한다 그래서 괜찮을까 했는데, 저희 그 청마에서 소개가 많이 되기도 했고 맞아. 실제로 좋다고 저희가 평소에 많이 얘기도 하고 했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지금 안 써보셨으면은 한 번쯤 써줘. 써보셔도 그쵸 강하게 정말 이건 써보셔도 너무 좋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그 쓰고 계신 분들도 이 정도 할인이면은 진짜 이거는 하나 쟁여놓을만. 사놔야겠다 쟁여놔야겠다 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래서 공구한다고 한 건데, 파데 자체가 굉장히 잘 먹고 좋아요. 사실 그 지베르니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샵에는 기존에 이제 그런 새로 나오고 하면 협찬을 되게 많이 맞아. 해주거든요. 근데 지베르니 협찬도 안 해줬어. 맞아. 근데 자신 있다 저희 이거지. 내돈 내산 진짜 맞아. 저안 했어요. 내돈내산이었었어요. 근데 지베르니 써보신 분들은 또 사요. 이거 쟁여 맞아. 때문에 또 사기도 하고, 그안 써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그니까.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꼭 사서 한번 써보시면, 아, 저렇게 계속 왜 이렇게 말 많이 하면서 추천하는구나, 왜 맞아. 추천했구나, 수계원장이 그 청담동 마녀가 왜 이렇게 추천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왜 굳이 나와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보여주는지, 왜 공부를 했는지 알겠다 할 만한 제품이어서 이건 하나 사보셔도 괜찮고, 연령대 상관없어요. 연령 맞아. 상관없이 사실 이거는 10대부터 해서 뭐 60대까지 다 괜찮아요.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바른 게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이건 아우라 파운데이션이 촉촉하고, 얘는 밀착 커버라서 약간 매트해야 되는데 제가 톤데이션 같이 바르니까 안에서 기본적으로 광을 올린 상태에서 위에 커버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광이 나는 거고, 이건 촉광, 이건 윤광. 너무 예쁘잖아요. 전그 사이에 수분 프라이머 좀 발라봤어요. 저는 이번에 나온 쿠션. 쿠션 집에서 쿠션 했더라고요. 관심 되게 많던데 20주년 에디션이에요. 지베르니 쿠션 무려. 나왔어. 쿠션 이쪽엔 지금 쿠션을 먼저 발라봅니다. 근데 뭔가 마무리감은 되게 뽀송하거든요? 근데 촉촉해요. 어때요, 대표님? 오 이쁘다. 광이 너무 예쁘죠? 톤이 이게 예쁘네. 이거 몇호 정도 되는 거야? 네, 21호예요. 21호. 근데 뭔가 딱 매트하면서도 광이 올라오네. 촉촉한 애들은 솔직히 빨리 지워질 수 있어요. 예쁘네. 근데 이렇게 약간 윤광만 돌고 좀딱 밀착이 딱 되는 애들이, 가볍게 딱 매트한 애들이 오래가긴 해요. 그리고 땀 같은 거 나도 안 지워지고. 오. 이게 지베리아 그게 유명하잖아. 시간 지나도 땀나거나 이렇게 물에 들어가도 잘안 지워지는 걸로. 예, 쿠션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색상이 예뻐서. 얘는 나왔는데 이제 청마에서 오! 같이 처음으로 공구하는 거라서 30%. 제가 사실 여기 베이스 위에 발랐거든요? 근데 뭉치는 게 없어요. 잘 발려. 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짜잔! 이거를. 색상이. 그리고 이렇게 찍어냈을 때 되게 균일하게 나와요, 애들이. 보면 안에 이렇게 손구멍처럼 있거든요? 오늘 21호로 해서 네. 또 화사하고 맑고 깨끗하게. 했던 데도 또 해도 뭉치지도 않고, 그래서 수정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헬스샵이 많이 바르는 편이 아니거든요. 응. 피부가 되게 밝고 얇기 때문에 가볍게 바르는데 이런 톤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안 한쪽, 한쪽.
이거를 맨날 내돈내산 하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내 17호예요. 제 얼굴 톤에 맞는 걸로 그래서 제가 골라놨는데 사실은. 21호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자기처럼 밝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저도 사실 22, 23호 써야 되는데 21호 쓰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제 피부랑. 좀 더 밝지, 좀 더 환하지. 아니요, 이게. 제 피부랑 똑같아요. 21호가 딱 맞구만. 아니, 제 피부랑 똑같아요. 봄일차는 진짜로 얇게 정말 작게만 써도 커버가 너무 잘 돼서 잘 쓰거든요. 그리고 얹으면 얹을수록 광이나 결이 잘 살아나서 사실은 두껍게도 바르는 이유가 광이 예뻐가지고 그냥 그대로 결 살리려고 사실. 17호예요? 잘 맞다는데 진짜. 거 봐요, 제 얼굴 17호라고 했죠, 대표님. 잘 맞네. 얇게 발라서 그런 건가? 17호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도톰하게 친한 거예요. 싸우는 거 아니고 친한 거. 원래 굉장히 보시면 친해요. 아까는 약간 피부 결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걸 도톰하게 바르면은 피부가 진짜 달걀처럼 매끈해 보여요. 근데 얘가 되게 괜찮아. 얘가 바르면은 붓기도 좀 빠지면서 얇게 잘 발리고 밀착이 더 잘 돼. 약간 도톰하게 발랐거든요. 여기는 제 피부 그 윤곽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깐다기처럼 매끈하죠. 아, 17호가 잘 맞긴 하구나. 거봐요. 21호랑 막 그렇게 되게 막 튀게 그러진 않네. 근데 확실히 뽀사시한 느낌이 있어요. 21호 바르니까 차분하고 좀 딱 맞는 느낌이 있고 17호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이 있다. 근데 정말 근데 둘 다 괜찮아. 깐달기가 같죠. 응. 그래서 야, 같은 그 브랜드에 같은 호수를 썼는데 얘는 얼굴에 기본적으로 핑크빛이 좀 화사한 논토여서 이렇게 돌고 똑같은 것은 저는 원래 옐로우래가지고 좀 어두운 옐로우래서 이렇게 달라요. 이거는 파운데이션 문제가 아니야. 내 피부의 문제인 거지. 근데 약간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더 결이 좋고 싶다면 약간 한 번만 더 얹어도 컨실러처럼 약간 말려서 써도 사실은 이게 고밀착이고 약간 광이 돌면서 매트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전 말려서도 많이 쓰거든요. 말려서? 네. 말리면은 뭔 말이야? 이거를 짜서 어디다 짜놓거나 하고 화장을 다 해놔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중에서 좀 마르잖아요. 조금 더 쫀쫀해져요. 아예 둔다고 그냥. 네. 그러면은 제가 컨실러 대신 써도 커버가 잘 돼서. 너무 커버가 잘 되니까 파운데이션이랑 원래 옛날에 배울 때는 컨실러랑 정말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 요즘은 다 기능성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꼭 그렇진 않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커버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려가지고 컨실러 대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매트핏. 요거 밀착 매트핏 파운데이션인데 요건 딱 매트핏. 딱 봐도 짱짱해요. 느낌이어서 텍스처 자체가. 이게 21호 요것도. 21호인데 제가 위에다가 한 번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윤기가 있는 거지 매트한 밀착 느낌이 나요. 딱 이렇게 보송한 느낌 나죠?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해요. 이거 바르면. 이거 얼굴에 지금 우리가 윤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매트한 빛으로 진짜 매트하죠? 가볍게 얇게 좀 보송한 느낌. 매트하고 건조한 그 느낌이 아니고 바르면 촉촉해요. 촉촉한 느낌으로 바르고 겉이 좀 보송하게 남는다. 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은 요것도 굉장히 인기 많아서 이거는 그 나는 평소에 진짜 메이크업 빨리 지워지고 땀도 많고 시간 지나면 너무 빨리 그 어두워지고 난 하루 종일 좀 오래 가길 원한다 그랬을 땐 얘가 딱이에요. 그 딱 발라놓으면 얇게 발라도 하루 종일 뽀얗게 오래 가거든요. 그 지베르니 특징은 아침에 딱 발라놓으면 저녁까지도 화사해요. 맞아. 그래가지고 느낌이 딱 좋은데 그리고 밀착이 되게 좋고 뜨질 않아요. 정말 잘 안 무너지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장 갈 때 얘를 꼭 가져가요. 스태프들도 꼭 가져가기도 한데 연예인분들, 셀럽분들이 또는 아니 우리 인플루언서분들이 촬영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럼 뭐 썼냐고 물어볼 만큼 하루 종일 오래 화사하게 가서 물어본 제품이기도 해서 저희가 공구 하자고 했을 때 지베르니는 할 만한데 이런 제품이어서 다른 것들이 막 시중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굳이 저희가 안 해도 잘 구매하실 수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가 되게 많았는데 얘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되게 많이 평소에 추천도 많이 하고 많이 바르면서 보여드리기도 해서 이거는
그거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다 해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21호, 21호, 여기 21호, 여기 17호 이렇게 되는데, 사실 평소에는 저는 22호도 쓰기도 하고 23호도 잘 쓰기도 해요. 특히 22호 같은 경우에는 21호, 23호 이거 중간 톤인데, 23호가 조금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21호 쓰면 이 톤인데 약간 밝잖아요, 목보다. 그 22호 쓰면 좀더 안정감 있는 피부 톤이긴 해서 22호도 굉장히 인기 많아요. 그 22호도 인기 많고, 맞아. 기본적으로 조금 조금 다 많이 알고 있는 톤이 21호여서 제가 21호 발랐고, 이거 좋아해요. 저는 제가 21호라고 생각하고 오후 지나도 이렇게 조금 더 밝은 톤이 유지하고 싶어서 21호 바르는데, 그 평소에 약간 그좀그 야외 나갈 때는 21호 안 발라요. 야외 나갈 때는 이게 약간 맞아. 맞아, 튈수 있어서 하이힐에서. 22호, 23호 쓰고, 실내 갈 때는 21호 써요. 오후 되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라서, 이건 톤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톤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사은품이 너무 좋고. 사은품이 4만 원 이상 구매했을 땐 요거 하나, 그리고 그 포토 리뷰 포토리뷰. 10분에게 랜덤으로 요거 하나 섀도우 드릴 거고, 그리고 선착순 40분에게 요거 그 미스트 픽서 세팅 미스트 요거 하나 드릴 거고, 만약에 아직도 물어보시는데, 구매하실 때 보면은 저희가 그 댓글 날 있잖아요. 댓글 들어가면은 그 제일 처음에 청담동 마녀에서 댓글 남겨놓거든요. 거기 그 글이 보면은 글이 다못 나오니까 더 보기 이렇게 더 보기 란이 맞아. 있어요. 거길 딱 누르면 쭉 나와요, 나와서 유튜브에. 거기 구매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딱 구매하시는 게 맞아. 제일 쉬울 수 있어가지고, 댓글 란에 첫 번째 댓글에 청담동 마녀에서 더 보기 누르시면 그 밑에 그다 구매 링크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자기한테 맞는 거 사시면 돼. 그 요거 두 개는 세트라서, 저처럼 요런 정도의 이렇게 윤기 나오면서 밀착 커버돼서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다, 뭐 요런 때는 요거 두 개. 그리고 고밀착을 원할 때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촉촉한, 요거 요쪽 피부 완전 촉촉하게, 완전 물광 느낌 원하면 아우라. 그리고 매트핏, 지금처럼 지금 땀나고 더운 여름에 하루 종일 좀 보송한 느낌 가고 싶다, 매트핏. 그리고 왜 지베르니가 쿠션 안 나오냐 하셔서 나온 게 지베르니 쿠션. 쿠션. 요거는 요 피부, 딱요 피부 나오는 지베르니 쿠션. 요 정도 약간 그딱 중간 느낌이에요. 뭐 촉촉하거나 막 이렇게 매트하거나 그게 아니고, 딱 쿠션 기본적으로 잘 먹는 그딱 밀착 커버 쿠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섯 가지 준비되어 있고, 17호, 21호, 22호, 23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구매하세요.